진짜 엄청 오랜만에 졌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승점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경기 이긴 저거를 이제 담보할 수 없으니까 맨시티가 또 발목 잡힐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시티하고 일전을 다 끝냈기 때문에 적이는 없습니다. 상당히 왜? 왜? 실제로 화가 났으니까. 아 우리가 졌기 때문에. 네. 하필 우린 파리 경기에 집중한다. 네, 유로파 사이에 껴가지고 좀 불운했던 것도 있었어요. 정신줄 놓았나? 어, 에밀리 스미스로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 네. 임대가 있죠 지금. 자, 빨리빨리 해서 파리 그냥 털고. FA컵 찍고 넘어갑시다. 그래. 쭉쭉 갑니다. 아, 파리만 잡으면 돼. 아, 그럼 씨 맨유 아니야? 모르지 그거는 샤타르가 샤타르가 올라오면 좋겠다. 근데 샤타르에서 지고 유소년 후보에 한국인이 있네요. 정조둑 정종덕 씨. 아 정종덕. 어 정독이 종덕이 정종둑 둑 유망주 도둑 승부욕 20. 오. 오. 팀워크 16. 대한민국 정종둑 03년생. 03년 카마빙가랑 동갑이네요. 흥분되는 네. 젊은 유망주라 한데. 어 풀발기. 네. 종덕 씨. 예. 네. 파이팅 하시길. 알겠습니다. 네. 정종둑. 종둑이. 파리전이죠. 최선의 컨디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기합니다. 잠만 아니요. 제가 보증하죠. 1승 2차전 승리할 겁니다. 까봉맨 스포트라이트. 오케이.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그 예전 언론사 이름 중에 제일 웃겼던 건 그 세르비아 축구화 사람들인가? 아 뭐 이거 아, 와, 그래 이상한 사람 있었어. 예. 파리 잡으면 돼.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 토마스 파티의 대표팀 수지. 하는 것도 없이 대표팀 가요. 이거 뭐 이 풀주전 가야죠. 풀주전이죠. 예, 이거는 아까 오바 다시 바꿔주시고 역시 기흥두시가 파티 자리에 또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페페. 그다음에 여기에 페페. 네. 페페 요즘 괜찮아요. 벨레린이 뭐 1차전 잘했으니까 네. 콜라가 그리고 티어니보다 나은 것 같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 빼고 사카. 사카 넬슨을 데려가야지. 넬슨을 일단 넣죠. 일단 네. 그리고 파티는 지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바 사카도 데려가고 사카는. 이렇게 가시죠. 네 이렇게 갑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오바랑 나카. 네 고 1차전 2대0이었고요. 원정골 두 골입니다. 지금 첫 경기라고 생각해라. 오! 전원. 역시 형님 아가리 대단하십니다. 네. 좋아. 엄청난 수비. 어떻게 막을 건가요? 축구 팀 경기니까요. 귀두 조율 팀 경기니까요. 벨레린 당연하죠. 어리석군요. 라카티트 포워드 만족합니다. 자, 깔끔하게 이기고 FA컵 플로트에 돌려주고 그래. 휴식기에 길게 한번 쉬기 쉬다 옵시다. 딱 좋죠. 오늘은 음바페가 톱에 있군요. 나가. 병신들. 디마리아, 이카르디, 음바페, 네이마르가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디마리아 체력이 엄청 떨어져 있네. 시애기들. 사라비아도 나왔고. 강요. 압박해! 나이스! 와!
한 번에 죽여! 오! 조져! 날려! 이야! 패스 내서 내시게 나가다 페페가 했다! 페페! 와! 엠바페, 엠바페와의 맞대결에서 앞서 앞서 어. 대신 대신 어. 페페 오른발 지금 니콜라스 엠바페 엠바페페 죽여주고요 장난 아니다 이거 덤벨이 안 나오겠지 여기 뻑큐하는 거 아닙니까? 주먹 감자 어 네. 주감 압박해 또 한 번 보여줘 오 대접인가? 오 처럼 제일 잘하네. 어? 우와, 페페 리턴. 그렇지. 헤드린. 죽여. 뭐, 라카. 아. 어? 담고. 나이스. 오, 달려주지 않는 수비. 페페 혼자 해. 혼자 해. 와. 퇴장 줘야지. 이걸요? 와, 들어가는 거. 잘했어. 파리가 우리 이기고 올라가려면은 지금 몇 골이야? 세 골 필요하네. 그쵸. 지금 합계 스코 3대요. 아, 세 골에 넣어도 원정골로 우리가 앞서가요. 네 골 필요해, 네 골. 아니죠. 아, 뭐요? 페페 끊었어. 어, 야, 미쳤어. 아, 세 골 맞아, 세 골. 끝났어, 끝났어. 이 새끼들 지금 개쩌구나.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딱 받아서 여기서 스톡툭 아 이거거든. 근데 3분은 정말 그냥 싹다 시작처럼 없네 그냥. 새끼들 유로파 떨어지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수비가 진짜 약해. 에이 진짜로 새끼 안 됐네. 이거 아저씨. 네. 가자. 가봉. 개봉. 최근에 개봉맨 좀 골로 좀 오르네. 어. 와우. 아 옥사. 뭐죠? 옥사. 조만 끝. 오케이. 계속 분발해라. 아니다, 이거, 이거. 아, 이렇게까지. 어, 내 골 차니까요? 분발해.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나요? 응. 페페? 페페 오늘 헤드트릭 하자. 카반이 왜 이래요? 혼자만 새까만 거 입고 있는데? 흑반인데? 네.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카반이 카반이! 뭐야 이거? 카반이야 카반이! 카반이가 다 탔어! 어 뭐야! 탄만이야 탄만이! 뭐야 저거! 뭐 저거 뭐야? 오 그거 맞잖아요! 왜 저래? 뭐야! 근데 존나 무섭다! 어! 아, 저 경기 막.. 와 카반이 뭐야? 코랑 범인이야 탄만이야 코범? 뭐야? 아 근데 존나 무섭다! 왜 저래? 블랙팬서? 이번 배! 저 뭐 버그인가? 그렇겠죠? 번개 맞았다고 번개 보래 어 일리 있네 어, 진짜 무섭다 우와 저거 봐 어우 진짜 블랙팬서다 이거 심판에 심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 뭐 시시하구만 자 말이야 70분 됐습니다 탄바니까지 나오고 한 번. 교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FA컵. 그래. 로트 돌릴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네. 그 다음에 A매치에요. 네. 후지기니까. 페페 8.8 평점. 헤트트릭 가보자.
페페 전방으로 한번 올려봐줄까? 지금 할까요? 어. 페페 전방으로 주고 누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넬슨 존나 무섭다. 이거 지금 섬뜩해 되게. 와 컨트롤 좋았어요 페페. 페페. 이야. 이야. 잠정의 발전. 오이. 오 야야야. 이거 리얼 강스 태클이네. 오. 못 봐. 가자. 페페. 페페 줘! 페페 헤트트릭 만들어봐 이제. 안돼! 안돼 맞다. 경솜.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페페 있다! 아, 저 새끼 진짜 존나 욕심부리네. 네이스님 보세요. 페페 9.0. 오, 안 보네. 페페. 페페 왔어요. 있다. 헤트트릭이다. 아, 아까 니콜라 페페 오늘 폭주하는 군요 나왔습니다. 폭주. 네. 헤더. 진짜 제발. 공포영화 같은. 이상해. 근데 되게 조그만한 까만 건데 뭔가 섬뜩해. 기분 좋은... 나빠. 뛰는 것도 막 이렇게 뛰는 것 같고. 파워레인저 블랙도 저기에 금빛이 나야 돼. 그렇게 검었진 않아. 아, 여기 또 전대물. 그 전대물.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신수영복 입은. 진짜, 진짜. 뭐, 상급팀에 걔 저런 한번치 있는 거 같아. 걔 그럼 너무 무서운데? 그럼 안 되는데. 커버니 그거 봐. 이런 그거 뭔 로봇이야? 오. 어? 옥사. 끝. 잘 가시고. 야 이건 뭐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파리하고 2대0 2대0.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에 저 팀만 얘기밖에 안 했어요. 다른 그 위험한 적이 없어요. 생제르맹 잘 가시고. 상대는 샤탈의 맨유야. 맨유가 아까 뭐 5대1로 이겼다는. 진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아니, 나오는 거 있는데. 이따 보자. 끝나고 보자. 오케이, 나시니까. 끝나고 보자. 매우 만족한다. 압살했네요. 맨유. 뭘 1차전 승리 덕에 뺄 바리를 저기에. 둘 다 2대0으로 이겼네. 신 새끼. 아, 맨유와 아, 걔 족살을 냈네. 아, 우리 씨. 맨유네. 아, 야, 이게 뭔 대진이냐. 진짜 여기 나와 있네. 유로파에서 맞붙게 되다. 1차전이 홈입니다. 아스날의 보석, 니콜라, 페페. 아보페. 아보페. 다음 단계 기쁘실 텐데 우승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맨유와의 기대되는 경기 상대 만나 어떤 효과를 미칠 거야? 차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맨유 올 시즌에 우리가 한 번 비기고 한 번 졌죠. 아 상대가 좀 안 좋은데. FF컵은 플로테 갑니다. 이거는 장비볼로 가실 거죠? 뉴캐슬인데 뉴캐슬 아, 담당 1진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장비볼 친숙도로 올려주고 아예 떨어져 왔네. 제라도 아직도 안 잘렸네. 저 정도인데도 안 잘려. 프리미어 리그 20인데. 이 경기가 그의 경질 경기가 될 거야. 이거 하고 한참 쉬죠? 그쵸. 선수들도 좀 쉬게도 많이 해주고.
안녕하세요. 오베르마스가 벨레린 칭찬을 했다고 하고 기자회견은 수코를 네, 수는 수코보네요. 아, 첼시 맨시티. 이거 FA컵인가? 아까 첼시 맨시티였잖아. FA컵이잖아. 아, 리그 우승하면 카퍼리 돼야죠. 어디서 마고 계세요? 네. 한 바퀴 돌면서. 네. 일단 리버풀이 이겼다고 하고요. 첼시가 올라왔습니다. 아, 첼시 16년 리버풀.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자, 제라드를 조지고. 계속 로테로 갑니다. 그렇죠. 장비볼 여기서 야 뭐 가마 넬슨 다 빼. 에, 뭐 콘치도 쓰고 밀록을 오른쪽에 일단 두고 콘치 쓰고 네. 오바메양 빼버리고 아예 세바이스 써. 세바이스 쓰고요. 비행주지 빼요 그냥. 그래 귀도 빼. 이게 낫네. 그리고 무스타피 벤치 올리고 말이 빼버리고 네, 이거 딱 좋네요. 코이딩이 부상이니까. 아, 벨린 빼, 벨레린 빼고 하태브루 쓰시죠, 그러면. 아, 그게 나, 괜찮을 것 같죠? 네. 하태브루가 어느새 약간 그 서브. 내가 밀렸어. 밀려가지고. 콜라스한 게 아닌데. 네. 콜라스나츠 대신에 티어니 넣고 그러면. 콜라스나츠 지금 지쳤으니까. 가마 대신에. 네. 사카를 넣을까요? 사카가 우리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가마 넣어도 되겠다. 가마 넣어도 되겠다. 그런 거 하네. 그리고. 수비수들을 좀 넣을게요. 일단 레노 여기서 제일 지친에 많이 빼주고 많이 빼고 귀행두지 대신에 토레이라 넣어주고 루가니가 벨레린 대신 들어가고 오케이 가자 즉석 결과 이렇게 갑니다. 응. 직결 직결 지는 거 아니야? 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유로파 우승하려면 진짜 좋군요. 바로 좋네요. 네. 예. 아까 미니 트래블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리그 우승만 하면 돼. 네. 네. 솔직히 뭐 유로파도 예를 들어 뭐 4강에서 저도 아, 그래. 이번 시즌 잘했다. 네, 그러다 이제 리그 놓치면 이제 그 존나 빡치는 거지. 네. 네. 자, 네, 빨리. 제라드 생명 연장이 좋네요. 네. 다시 번개 불러.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일부 서포터들은 실망했다. 뭘 실망을 해? 충격을 선사. 기자회견. 수코 아니에요? 수코죠 이런. 예, 네. 알아서 하고 이제 이 매치 주실게요. 예, 네. 휴가를 갈까요? 아니면 그냥 소식을 볼까요? 그냥 빨리빨리 보죠. 네, 다다다다다하면서. 예, 선수 그럼 알아서 이제 체력도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뛰고 오면은 좀 떨어지는 선수들도 분명 있고요. 자카라든지. 여러분 저희는 아마 그 요 시즌에 리그 만약에 우승을 하면 다음 시즌에 챔스 우승을 좀 노려보고 만약에 진짜 다음 시즌에 딱 챔스 우승한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종료하는 거죠. 야 그러면 존나 레전드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정상에 있을 때 은퇴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이제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는다. 내 오랜 염원을 내가 사랑한 팀에서. 네, 저는 제가 국대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토레이라 3주. 아 씨 차출됐다가 부상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마브루파노스 입 안 터질 거죠? 노코멘트. 노코멘트. 입 안 터질 거죠? 아유 그냥 솔직한 표현입니다. 네. 아 이거요. 토레이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뭐 또 모르죠. 나중에 또 아스날이 한창 밑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다시 또 하는 거죠. FM 뭐 한 2021이 예를 들어 나왔다. 예, 뭐 그럴 때 그때 번개맨 리턴즈 그래서 위기에 빠진 아스날을 또 그렇게 한번 아
토레이라는 일단 맨유전은 못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네요. 1차전. 그러네. 조지 뭐라고? 아, 씨, 에두아르 씨. 얘는 맨시티 U23에서 뛰고 있어요. 어? 우리가 여기 그렇게 살았던 애를. 그 이제 불만 갖지 않을까? 부상이 있었나? 아무튼. 다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쭉 넘어갑시다. 파병레이스. 주드 벨링어. 에밀 스미스. 스미스 로우가 EFL 이달의 유망주 3위. 아, 에이블. 레이슨의 최근 성적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토트넘전 패배에 실망. 뉴캐슬전 패배에 실망. 무리뉴가 3월에 감독상이 됐다고 합니다. 경질당 안 당하나? 어, 루벤 데라레드가 어디 감독도 했다고. 데라레드? 네. 그 심장이 아파, 네. 안 좋았던 데라레드. 네, 나 되게 좋아했는데. 아, 아직 고용되지 않았구나. 여기. 세비야로 데라레드. 들어갔나 지금? 왜냐면 세비야가 아까 그 로페티가 잘렸다는 얘기 나오더라고. 아, 에스트레마두라구나. 그 감독대. 딴 팀이죠? 네, 에스트레마두는 다른 팀이에요. 스페인 라리가 2. 세군데 디비시온. 아, 와포드전 다음 맨유전. 와포드전 플로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A매치 직후 경기니까요. 또 와포드 맨유 셰필드 맨유 적당하게. 왜냐면 이건 잡아야 돼. 우리가 리그가 지금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토트넘전 그, 패배. 토트넘전 네. 지으면서 맨시티 비겼다. 오예. 야스. 이때 잡아야 돼. 다시 한번 도망가야 됩니다. 좋아. 어휴,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오케이, 가자. 네. 폐막지 우승일 거는 좋게 봐줬네요. 거절하겠습니다. 조르지뉴. 환상적인 감독이 될 거다. 102번 가봉맨 선두 발전합니다. 카드 하위. 더 제대로 질문 없냐? 리그 최고 공연이 원이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매니저 로테이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리 놓칠 수 있습니다. 뭘 놓쳐? 우리가 지금 두 경기를 덜 했는데. 신세계. 15일 간격. 생기가 넘칩니다. 챔피언. 노리치 시티. 노리치죠. 어, 왜? 아, 이제 없어졌어. 아, 어느 팀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해야지. 과연? 그럼 이제 딱 그 번개. 우승을 천명하다. 어, 그렇게 건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첼시. 아니, 노코멘트 해도 되는데. 아. 이거 또 괜히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애들 다음 경기 선발에 제외시키겠지. 깡패세요? 다행이네요. 그게 헤드라인이 아니네. 네. 다행이네. 어, 우리 노르치가 저기...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정종독 씨 네. 아스날 U18에서 경기 뛰고 있다. 정종독? 아, 그 저기 뭐야? 이분... 그건가 그 트라이얼 보고 있나 보네요. 네. 쫓아내십시오. 진짜로? 네. 왜? 이거 되나? 아, 이거 아직 트라이얼이라 아, 예, 안 되네요. 예,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천명하시죠. 저기 전체적으로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토레란 못 뛰지. 네. 자, 번개볼 빠른 선발. 좀 체력이 좀 아우 근데 애들이 잘 회복이 안 되네. 자카 지금 스위스에서 너무 뛰었다. 완전 빼야 돼. 그리고 휴식 줘야 돼. 훈련 그래. 안 해버리고. 네. 토리라를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참. 귀두 어디냐? 귀두 거기 위에요. 귀두도 23세 이하를 어 그나마 그래도 됩니다. 귀두를 써야 네. 됩니다. 외질 쓰겠습니다. 네, 드라기 대신에 외질 쓰고 어 오른쪽에 페페도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레이슨을 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하테브를 넬레린 네. 하트브른 빼고 네이슨 좀 잘해라. 살아나야지. 사카도 있고
오바라카와는 체력 괜찮나요? 오바가 좀 떨어졌네. 라카는 가마. 라카는 싱싱하네. 어, 가마 쓰겠습니다. 라카가 프랑스에 안 뽑혀니까. 티어니. 티어니 좀 체력 안 좋은데. 안 좋네요. 콜라도 안 좋아요, 근데. 네, 이거 갑니다. 예. 네. 마리. 센터백들은 좋고. 오바 이 정도 됐고. 예. 네. 그리고 벤치를 만져주면 될 것 같아요. 사카를 그래도. 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파티를 빼고? 네. 그 다음에 서브 만집니다. 빼고. 자카, 얘 완전 휴식 주고. 네. 어차피 몇 명 안 하니까 그냥 한, 한 명씩 줄게요. 네. 지금은. 뭐, 단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카랑 페페 주죠. 페페. 네. 양수로 84단. 벤치를 여기서 벤치를 세바이스 올리고 파티 올리고 파티 올리고 파티를 자카 대신에 네. 사카도 올릴까요? 페페 대신에 오케이 네. 오, 일단 이렇게 하죠. 네. 네. 이해를 먼저 써야 되겠다. 나이스 대신에 네. 오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갑니다. 콜콜콜 똑똑히 알려주고 가자.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코멘트. 두고 봐야겠죠? 굳이 문제 없던 전지를 이어내시는가요? 안전은 위험합니다. 물론입니다. 라카제트 완장 자지 충분합니다. 좋아. 자, 마포드 원정입니다. 올 시즌 7축에서는 와포드가 크게 한턴을 했죠. 그렇지. 아, 그 경기 중계했잖아요. 아, 네. 바로 외쳐. 11초 만에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테클. 한 번에. 어, 됐다. 조져. 아. 세바이스 왜 쟤도 탔는데? 유니폼은 안 탔죠 그래도? 어 아까 너무 무서워. 경기를 안 나와가지고 그냥 휴가를 좀 길게 갔다 어, 약간 어, 이비자 이런 데 갔어 스페인 갔다 왔나 봐. 아 웰백입니다. 안돼! 웰백한테 골 먹 주면 어떤 기분이죠? 담궈야죠. 담궈야 된다. GD? 우와! 우와! 안 돼! 우와! 씨. 밀리고 있어요. 약간. 고무, 고무. 아, 슈팅이 계속. 너무 안 나. 5대1이야. 안 늘어나네, 우리가 또. 이 무렵에 경기력 좋아지면 안 되는데. 와우. 레노, 씨. 와우. 안 돼. 와우. 오, 당연히. 가자. 뭐하냐, 이 개, 씨. 내 자식아. 혼자 간다, 혼자 간다. 와우. 슈팅 여전히 한 개. 크게 벌려. 그치? 나이스! 이거야! 어, 됐다! 이거야! 아이, 새끼야! 제가 페페가 됐어요, 넬슨이. 엄청 못 넣네, 저 지금. 좋아! 어.
아유. 우리 완득 두 개인데. 나이스. 두 개 다 놓쳤네. 아, 비 온다. 아이, 그렇지. 그렇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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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아, 왜 이렇게 뺏기냐. 이 페페가 없으니까 드리블로 공을 이렇게 운반해줄 선수가 없네. 요! 와, 벨베. 아, 너무 밀리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오케이. 이제 갑니다. 아유. 낙하도 좀 부지네요. 아, 요거 잡아줘야 되는데. 어플킥? 설마. 너가 왜 차냐? 오, 저거 아, 좋은데? 괜찮네. 그리고 역시 자카 없는 우리 조원이 밀리는. 아, 자카가 없을 때 파티가 좀 뭔가 해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그쵸, 그쵸. 교체를 좀 일찌감치 쓸까요? 차라리 파티를 넣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웨이백 충격을 받다. 왜 충격받았죠? 부상. 아. 아니면 이른 장비물로 갈까요? 그래, 장비물로 한번 가자. 아, 좋네요. 매질 가운데 써야죠, 그럼. 네. 라카가 별로니까. 아, 그래도 라카는 최전방에 박아놓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자, 일단. 네. 파티는 좀 나중에 쓰든지 하고. 네. 전술병력. 총격사건. 안 돼! 안 돼! 실점하면 안 돼. 그렇지! 키핑? 아유. 어! 에이, 됐어, 이거. 잘 막았어. 됐어요! 어, 그런가. 어! 밀어붙여! 아, 이겨야 되는데, 이긴 게 지금. 수칭이 안 나와요. 77분이야, 벌써. 교체해야 돼. 일단, 극공. 선수 바꿔주면서. 아, 바꿀. 오바메양이라든지. 파티. 파티라든지. 그래. 아, 근데 파티가 씨. 여기다 넣을까? 아, 아 전, 기행두지 대신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걔가 저기 전천우주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 가봉맨? 가봉맨이 낙하보다 낫겠죠. 근데 최근에 또 라카가 일단 마지막에 또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드락슬러나 사카예요. 그냥 이대로 가시죠. 오케이. 아, 급하다 진짜. 널 믿는다. 네, 둘 다 좋아요. 극공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85분에 극공하시죠. 85. 좋아. 두고. 그렇지. 아이, 뭐하는거 80분가요? 85분 됐습니다. 극공. 예. 아, 존나 저게 시간 끄네. 아, 시간 왜 이렇게 시간이 어. 개 녹는데? 어, 씨. 이제 뭐야? 와,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은 환경이 덜하고 3점 차긴 한데. 아, 보였어야 되는데. 예, 한번 질책 한번 하죠. 예. 그렇죠. 충격을 줘야 돼.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패배는 아니니까. 네.